두 마리가 붙은 채로 날아다니는 벌레. 그런데 도대체 왜 이 벌레는? 오늘 세상 뜯기는 한 생명체의 진실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최근 도심 곳곳에서 이상한 벌레들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붉은 등 두 마리가 붙어서 날아다니는 기괴한 모습. 그 이름은 러브버그. 그런데 새도 안 먹고 개구리도 피해간다고요? 심지어 해충도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람들은 징그러워하고 혐오하지만 자연은 오히려 이 벌레를 반깁니다. 지금부터 그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러브버그, 정식 명칭은 붉은 등우단 털파리. 최근 인천 계양산, 주차장, 산책로까지 나타났습니다. 두 마리가 붙은 채로 날아다녀 러브버그라는 별명이 붙었죠. 미국 남부에서는 흔한 벌레지만 한국에선 보기 힘들던 곤충입니다. 그런데 최근엔 한꺼번에 대량 출몰하면서 수천 마리가 도심을 덮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커뮤니티에는 시커멓게 덮인 시체 영상이 올라오고 사람들의 혐오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왜 천적이 없을까?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러브버그에겐 천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새도 안 먹고 개구리도 피하고 두꺼비, 도마뱀도 쳐다만 본다. 이유는 바로 맛 때문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러브버그의 몸은 산성을 띠고 있어 신맛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 신맛이 대부분의 포식자들에게 거부감을 유발합니다. 게다가 껍질도 딱딱해서 씹기도 힘들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맛도 없고 먹기도 힘든 곤충입니다. 알고 보면 익충이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러브버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해충이 아니라 생태계에 도움을 주는 익충입니다. 애벌레는 낙엽이나 죽은 식물을 분해해서 흙을 더 기름지게 만듭니다. 성충은 꽃가루를 옮겨주는 매개자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물지도 않고 병원균도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러브버그를 생태계에 꼭 필요한 곤충이라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도 함부로 살충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다른 익충들까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태계 균형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혐오감을 주나?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러브버그를 혐오합니다.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집단으로 몰려다닙니다. 둘째, 죽은 뒤 잔해가 유리에 눌어붙습니다. 셋째, 차량 앞유리를 더럽히고 부식 위험도 있습니다. 넷째, 외형 자체가 징그럽습니다. 실제로는 해를 끼치지 않지만 심리적 혐오감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결국 러브버그는 실질적 해보다는 불쾌감으로 인해 미움받는 곤충이 된 셈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처법.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전문가들이 권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러브버그는 밝은 색에 끌립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어두운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방충망이나 벽에 붙은 경우 물을 뿌리면 쉽게 떨어집니다. 차량 앞유리에 붙었다면 빠르게 닦아내는 것이 부식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내 유입을 막기 위해 창문 틈이나 방충망 상태를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러브버그 사태는 단순한 곤충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의 존재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보기 싫다는 이유로,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곤충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진 않나요? 사실은 대부분의 생물이 각자의 자리에서 생태계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러브버그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자연은 모든 생명의 이유가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볼까요? 러브버그는 천적이 없습니다. 산성 성분 때문에 먹히지 않는 곤충이죠. 징그럽지만 사람에게 해는 없습니다. 오히려 생태계를 돕는 익충입니다. 혐오감은 당연하지만 무조건적인 살충제 사용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자연을 조금 더 알고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러브버그는 단순히 징그러운 곤충 하나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다양한 논쟁과 오해, 그리고 철학적인 질문까지 던져주는 곤충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러브버그, 그 뒷면의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플로리다의 공포. 러브버그는 한국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미국 남부, 특히 플로리다에서 여름의 공포로 불려왔습니다. 플로리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러브버그 시즌이라고 부르죠. 해마다 5월과 9월 러브버그들이 하늘을 덮습니다. 자동차 정비소에선 러브버그 시체 때문에 유리 복원 작업이 줄을 이룹니다. 이 벌레는 엔진 필터를 막고 도장면을 부식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불편을 넘어 혐오를 느끼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러브버그는 정부가 만든 생물병기다. 를 잡기 위해 실험실에서 만든 유전자 조작 곤충이다. 이 음모론은 지금도 커뮤니티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호히 말합니다. 러브버그는 자연종이며 남미에서 북상해 미국에 정착한 곤충일 뿐이라고요. 루머와 팩트. 러브버그에 대한 오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부 SNS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러브버그에게 물렸는데 피부가 부풀고 괴사됐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러브버그는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 독성도 없고 바이러스를 옮기지도 않죠. 이런 사진들은 대부분 다른 해충이나 피부 질환 사진을 러브버그로 둔갑시킨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러브버그가 차량을 망가뜨린다. 해충 아닌가? 그 역시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러브버그는 실제로 차 유리에 붙으면 산성 체액이 남아 도장면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살충해야 할 해충의 조건은 아닙니다. 자연의 한 현상일 뿐이죠. 이처럼 루머와 진실을 구분하는 일, 이제는 영상 콘텐츠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와 러브버그. 그런데 왜 지금 한국에 러브버그가 이렇게까지 많아졌을까요? 전문가들은 이 질문에 주목합니다. 올해 여름은 유독 고온다습한 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환경이 러브버그가 번식하기 가장 좋은 조건이죠. 기온이 올라가고 습도까지 높아지면 애벌레 생존율도 올라갑니다. 성충도 더 활발히 활동합니다. 기후변화는 단지 북극의 빙하만 녹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 곤충 생태계에도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러브버그의 대량 번식은 우리가 만들어낸 기후의 역습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익충들. 러브버그만 혐오받는 익충일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진해, 거미, 말벌 같은 곤충들도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거나 혐오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각각 해충을 잡아먹고 수분을 매개하며 생태계에서 먹이사슬의 중간자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보기 싫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죽여버리곤 하죠. 하지만 그 생명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존재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 해를 끼치는 생명만 제거하고 있는가? 시민 반응. 진짜 징그러워서 창문도 못 열어요. 집 안까지 들어오면 기절할 뻔했어요. 아이랑 산책 나갔다가 옷에 수십 마리 붙어서 울었어요. 어릴 땐 이런 거 없었는데 요즘 왜 이렇게 많죠? 전문가 의견. 러브버그는 해충이 아닙니다. 오히려 토양을 개선하고 꽃가루도 옮깁니다. 대량 번식의 원인은 인간 활동과 기후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도 있는 거죠. 혐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살충은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러브버그는 단지 징그러운 벌레가 아닙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존재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해롭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불편함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를 되묻는 질문입니다. 보기에 불쾌하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해도 되는 걸까요? 러브버그는 말합니다. 나는 해를 끼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너무 쉽게 미워하죠. 오늘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러브버그는 천적이 거의 없고 산성맛 때문에 포식자도 피합니다.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는 곤충이죠. 하지만 대량 발생 시
불편함을 주고 외형 때문에 혐오감을 유발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어떻게 대할까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러브버그 그냥 죽여야 할 벌레일까요? 아니면 자연이 보내는 메시지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세상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